자, 안녕하세요. 41번, 42번이 내신 부교재 정보를 알려줘라. 그러면 보답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42, 42번에서 이제 빈칸이 우회가 보이고요. 밑에 거 이제 문제를 보자면은 글의 요지하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 윗부분이 이제 요지보다는 주제 제목 쪽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주제 제목 요지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일단 갑니다. 참고로 밑에에서 문제가 변형 가치는 좀 다양해지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일단 가면요. When someone has helped you. 누군가가 너를 도와줬다면, 그러나 도와줬지만, has perhaps not done all that you requested. 네가 요구한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았다면 이렇게 되죠. 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는 줬지만 어쩌면은 네가 요구했던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all that에서 이 부분은 이 대순 주의를 하고요. 여기서 대순은 위치로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옳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정 의미가 강한 대시 수식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는 안 되지만 all that을 합해버리면은 이 was로 쓰는 거는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일단 알아야 됩니다. 문법일 때. 그랬을 때 그러니까 네가 요구하니까 들어주긴 했어. 근데 좀 불만스러울 정도로 다는 안 들어줬어. 이랬을 때 focus on 초점을 맞춰라. 어디에 초점하냐면은 여기에 이것도 focus on something이고 the person has done something 이렇게 돼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해준 것에 초점을 맞춰라. 그 사람이 해주지 않은 것에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이 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부분 통째로가 사실은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빈칸이 된다. 근데 이렇게 긴 경우 이걸 빈칸으로 별로 내질 않아요. 다른 방식이 내죠. 뒤로 갑니다. Although this would seem to be normally가 아니라 morally obvious. 그럼 이게 뭐 하긴 하지만 morally라는 얘기는 도덕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분명해 보이지만 이렇게 돼요. 도덕적으로는 분명을 해 보이지만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죠. Many people are so caught up with their own 무엇?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캐치업이라는 얘기는 무엇에 붙들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바램이라든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바램 내지는 기대 욕심 뭐 이제 이 정도가 되겠죠. 이것에 빠져서 붙잡혀서 어떤다? That 이해한다. They ignore도 그 dumb for them 이렇게 나요. 이 부분보다 더 좋은 게 이 부분 빈칸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너무 길어서 그렇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러게 된다 하는 거예요. Ignore the good dumb for them 이렇게 나요. 행해진 여기서 돈도 앞으로 수식 들어갑니다. 문법일 때.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제가 문법과 관련해서 좀 주의를 하라 하는 거였고 그리고 여기서 또 문법 주의해야 되는 게 so를 줘야 됩니다. so 대수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대수는 위치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so가 to가 돼도 안 된다. very가 돼도 안 된다. 왜냐하면 so 대수로 연결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 부분에서는 뒤로 가면서 한두 개만 추가된다. 그럼 이거는 문법으로 바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되겠느냐. 한번 그냥 뒤에 가볼까요? 여기서 이 needs라는 것은 그들의 욕구예요. 욕구. 그들의 약점. 그들의 재능.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책임감. 얘는 책임감이 아니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지가 해야지 왜 남한테 욕을 해. 두려움? 아니죠. 그들의 재능이 있어도 지가 해야죠. 그들의 약점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너무 부려서 하는 거예요. 지 욕심만 채우느라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냥 1번으로 결정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문제까지 한번 봐봐요. 그럼 어쩌라는 얘기예요. 상대가 네가 요구하는 걸 다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를 도와줬으면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100% 만족스럽지 않은 도움이라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호의를 베풀 때 뭐야? 호의를 베풀 때도 예의를 갖춰라.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의를 갖춰라. 그게 아니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마워해라 이 새끼야. 이게 되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도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받은 도움에 감사해라. 이거죠. 답은. 그럼 답이 위에 달랑만 보고 밑에 두 개가 동시에 끝나는 구조입니다. 선택지를 여러분이 제도 구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실제 수능 문제나 이쪽에서는 충분하게 훈련이 되어 있고 이런다 치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경우는 없어요. 답은 끝났다고 보고요. 다시 위로 갑니다. 어차피 우리는 변형을 얘기를 하니까 뒤로 가봅시다. 그 빈칸은 이게 지금 좋다. 이 얘기죠. 빈칸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다 뭐로 간다? 어휘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령 어휘 형태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이거 자체가 빈칸이라는 얘기고 갑니다. Teacher once received a letter from a student.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화성 글로 나온다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실제 내신에서 모의고사 이걸 반영해서 낸다 치면은 윗부분은 버립니다. 윗부분은 버리고 밑에 것만 가지고 출제를 할 거다 하는 거예요. 한 선생이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편지를 받았냐 하면은 asking, 요구하는 편지예요. which asked입니다, 원래. 근데 이게 편한 겁니다. 요구하는 14개의 관련된 질문이죠. on a variety of subjects. 그러니까 여러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길준한테 국어도 물어보고, 수학도 물어보고, 영어도 물어보고, 이거 14개를 질문한 거예요, 나한테. 수학까지 물어봐. 나 수학 몰라, 미치겠는데, 나도. 이제 그런 겁니다. 요구하면서. 그 선생의 로페. 선생이 답장을 해준 거죠. 백이니까 다시 되돌려 답장을 해준 거고 long reply를 in which 여기서는 문법일 때 주의를 합니다. in which 그 답 속에서 he dealt with 13 of the questions. 이 새끼가 물어본 건 14개를 물어봤는데 13개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럼 90%가 넘잖아요. 그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he soon received a return letter from the student. 그러고 났더니 이제 바로 이제 학생놈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놈은 나돌리, 그럼 나돌리가 나오면 버돌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돌리 버돌소에서 이 올소가 내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돌리 A 버돌소 B 할 때 올소에서 올소가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근데 그놈이 noted the omission 언급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omission이라는 개념은 13개에서 14개를 물어봤는데 왜 13개만 대답해 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omission도 주의를 하는데 이 오미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14개를 물었는데 13개만 해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어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 가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이게 문법 가치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나돌리 이 부분도 주의해야 돼.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버리냐면은 여기에 나돌리 A 버돌소 B 이렇게 하는데 올소가 생략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길준 같으면 올리를 빼버리고 여기다 줄을 그어놓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나대의 법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의미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문제를 낼 때 문법 문제인데도 의미를 결합시켜서 의미가 안 맞게 되도록 하는 문법 출제를 종종 해요. 그래서 오길준 방식이다 그러면 나돌리 했을 때 올리를 빼놓고 낫 그럼 벗 이렇게 보여요. 내용은 나대의 법비 이렇게 맞아 보여. 해석이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해라 하는 겁니다. 문법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 여기 해서 문법은 아주 필수적이에요. 여기서 거기 말고도 또 뭐가 있어? Ignore the good 해서 the good that is done 수동형이 된다 하는 거죠. 수동형이 된다 하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자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다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사비나 여기에서 문사비나 순서로 가는 게 가능하다 하는 거. 그래서 변형 가치가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언급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선생님 하나 빼먹었던데요 이러는 거야. 쌍놈의 새끼 14개나 준 거 내가 13개나 해결해줬더니 하나 안 해줬다고 이 새끼가 그거를 언급을 해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그죠?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express no thanks 이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이 새끼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네 이 쌍놈의 새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For what the teacher had written. 무엇에 대해서? 이 문법일 때 이겁니다. What for something. teacher가 had written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시제도 had가 들어간다 하는 거야. had written. 왜 얘가 감사해야 하지 않았던 과거보다 답을 써준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은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해서 쏟아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Though the teacher was a man of great patience. 선생님 참 인내심도 좋지만 여기서 이제 단어로 가는 거죠. 그죠? 인내심도 무지 좋은 선생님이었다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인내심이 좋긴 했지만 하나 빼먹었다고 이 싸가지 없이 구니까 이게 못 참겠어요. 그죠? He was hurt. 그는 상처를 입었다 하는 거죠. 인내심 좋은데 화도 못 내고 상처를 입은 거죠.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학생의 행동은 이제 서술형이다 그런다면은 이것도 학생의 행동은 뭔가 그러면은 감사 표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다 해주고 하나 빼먹었더니 싸가지 없이 구운 거예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Not only was there no words of thanks. 나돌리. 여기서 같은 경우 나돌리가 나오면 부정부사잖아요. 부정부사가 나오면 주어동사가 도치가 된다 하는 거래서 was가 튀어나왔다 하는 겁니다. was there입니다. there was가 아니라 was there. no was. 실제 주어는 이놈이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was가 돼야지 were가 돼도 안 되고 there was가 돼도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문법이 쏟아진다 하는 겁니다.
감사하단 말은 커녕 이렇게 되죠. 감사한 말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돌리 버돌수가 여기서 올수가 여기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But at the beginning of your letter 말 한마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편지 내용에다 쓴 거죠. 너의 그 편지 시작 부분에서 You reminded me then 네가 나한테 상기시켰잖니. 그럼 뭘 상기시켰을까요? 하나 빼먹었다고 이렇게 되겠죠. There was one of your questions 거기에 one of your questions 너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다고. 어떤 하나일까요? 내가 대답을 안 했던 하나가 있었다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또 문법에서 to which가 나와요. to which to가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I forgot to give an answer 그래서 give an answer to the question 해서 이 뒤에 to the question이 했던 부분이 이 to가 앞으로 튀어나와진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다니죠. 뭐하기 잃어버렸다니 forget giving이 되면 안 돼. to give가 돼야 돼요. to give 그럼 대답을 해줬던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대답을 해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 하는 거예요. 순서 그냥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Well, was that the proper beginning and response to a letter of 10 pages? 그게 적절한 시작이었니? 편지를 시작부터 그렇게 싸가지 없이 쓰면 되느냐 하는 거죠. And response to a letter of 10 pages.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장을 써준 것만 벌써 10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장 쓴 것에 대한 답장이 고작 그따구였냐 하는 거죠. 결국 이 선생은 이제 열 받은 거죠. 그죠? 열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 주인공인 학생과 선생의 성품에서부터, 그죠? 성품에서부터, 뭐, 심경, 이게 문제가 돼요. 선생의 심경, 이것까지. 뒤로 갑니다. He went on tell the student, 학생한테 계속해서 이제 편지 내용을 쓴 거죠. I mentioned this, not because, 나는 이걸 언급하는 거야. mention 다음에 about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mention this.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not because.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럼 not because가 나오면 뒤에는 but because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but because. 근데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서는 because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뒤에서는 because of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because of, but because of, 명사구로 끝난다 하는 겁니다. 난 네가 감사하다는 말을 내가 필요로 해서 언급을 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야. My love for you, 너에 대한 사랑과 염려 때문이다. 어떤 사랑과 염려냐면 that야, 라는. 여기서 that도? that도 주의래. 여기서 which가 되면 또 안 돼. 이게 동격이 돼버려, 동격. 뭐라는 그 염려냐 하면은 you should not become a person. 네가 되면 안 된다는 염려 이렇게 됩니다. 뭐가 되면 안 돼?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어떤 사람이는 who denies the good done for him. 여기서 같은 경우 이렇게 나야 되죠.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됩니다. 힘이 나오는 것까지 주의해야 돼. 여기서 힘은 you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a person입니다. a person.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냐면은 denies the good done for him 이 부분이에요. 포인트는 이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행해진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done도 문법일 때는 PP가 된다 하는 거. 행해진. 그래서 그를 위해서 행해진 어떤 좋은 것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염려와 애정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애정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문삽 순서가 가능하죠. 문삽 순서가 가능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빈칸이 나왔죠. 빈칸이 나는데 이 빈칸하고 지금 같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ignore the good done이나 여기서 deny나 똑같아요. 무시한다, deny도 부인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 경우에는 이래야 한다 하는 거죠. 해진 것이 아닌 안 해진 것에 초점을 맞춰라 하는 거죠. 해진 것에 초점을 맞춰. 뭐야? 그 해진 것에 초점을 맞춰라죠. 안 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빈칸으로는 이 부분도 역시 같다 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서는 주의해야 되는 게 지시 대상. 이 밑에에서 지시 대상이 다른 것은 이것도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 히 이렇게 나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로 나왔건 앞에서 선생으로 나왔다 했을 때 그 teacher라고 나오는 거. 더 teacher 이 부분을 히로 고쳐버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일인인가 아닌가 했을 때 여기에 어퍼슨이나 힘은 선생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제3자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가 선생이고 그죠? 유는 학생이고 이 모든 그래서 지시 대상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이기적인 새끼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고티스틱을 써도 되고, 이고티스틱을 써도 돼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이 표현이 있어요. ungrateful 이라는 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게까는 감사할 줄 모르는. 안 그러면 이건 명사 형태로 간다, 갈 수도 있죠. 뭐야? 이런 식으로. ingratitude. 이게 배은망덕입니다, 이게. 배은망덕한 놈 할 때. 이렇게 돼요. 그럼 선생은 상당히 뭐야? 선생은 그러니까는 보면은 친절하게, 그죠? 그 애정 어리게, 그죠? 성실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선생이 그럼 느꼈을 심경, 이랬다 치자고. 선생이 느꼈을 심경은 이렇게 되죠. 보이나? 비트레이드. 배반감을 느낀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안 그러면 이제 당혹스럽다라든가 이럴 수도 있죠. 그죠? 황당하다. 이러지. 뭐 이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문제의 가치가 높아진다 하는 거를 알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변형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있고 입에서 짐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그냥 무조건 읽고 해석하고 이게 아니에요. 변형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훈련은 간단해요. 진짜 간단해요. 수업을 그렇게 하는 수업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